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문강 유황온천 인근에 있는 200평을 사서 300평을 쓸 수 있는 4,950만원의 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농막용지, 창고용지, 주택용지 등 다용도 토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문강리 74번지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매매면적은 198평인데요. 매매토지와 2차로 사이에 100여평이 넘는 도로부지가 있어서 198평어치의 가격으로 300평어치의 토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평형단가 25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4,950만원입니다. 하얀 동그라미 표시가 오늘 소개토지의 위치입니다. 문강 유황온천지구 내에 위치하네요. 항공사진으로 보는 소개토지의 지형인데요. 웬만한 시골 땅들 이렇게 생긴 땅 많습니다. 파란선 안에 별 표시가 된 부분이 포장된 2차로와 토지 사이에 끼어있는 도로부지가 되겠고요. 지적도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길쭉한 매매토지가 있는 거고요. 매매토지와 2차로 사이에 평균폭 5m로 85m에 걸쳐 도로부지가 끼어있는 겁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삶이면 문강리의 2차선입니다. 조합 200m 지점과 거기서 우측 300m 지점에 유황온천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문강온천이 있고요. 이곳으로부터 충주도심까지는 승용차 기준 15분 거리네요. 이쪽 방향으로 5분을 주행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부인의 남편이 방문해서 신임 경찰들에게 흉장을 달아줬다는 중앙경찰학교가 나오고 10여분을 주행하면 수안보 온천이 나옵니다. 도로 오른쪽에 보이는 산 아래 풀숲이 오늘이 소개토지이고요. 여기 덤프리 위가 토지의 북서쪽 꼭지점이 될 듯하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의 남쪽 경계라인이 임야 쪽으로 2-3m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일정한 선이 그어진 듯이 풀이 살짝 가라앉은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그 라인에 시멘트로 타설된 도랑이 있고 포장도로로부터 그 도랑까지는 도로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토지, 풀서프로 되어 있지만 지목은 전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띄엄띄엄 심겨진 나무들이 보이실 텐데 매실나무와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십니다. 면적은 198평으로 한마지기에서 2평 빠지는 면적인데요. 풀서프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한마지기도 안 되는 면적치고는 상당히 넓어 보이시죠? 영상 초반에 이빨에 땀이 나도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여평이 넘는 도로부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토지, 도로부지가 맨 땅으로 끼어있든 풀서프로 끼어있든 어쨌든 간에 2차선에 접한 거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이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198평이니까 바닥면적 79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겠죠. 이곳의 교통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으니 우선 79평의 창고용지로서 우선 추천을 드려보고요. 주택지로서도 괜찮을 듯은 한데 다만 남쪽에 산이 있는지라 향을 북향 내지 북동향이나 동향으로 앉혀야 할 듯하네요. 그리고
농막 설치하고 취미 영농하고자 하시는 분께도 적합하겠죠? 토지의 북서쪽 경계에서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토지의 동남쪽 경계까지 약 85m를 걸어왔네요. 시멘트로 타설된 도랑 왼쪽은 매매 면적인 것이고 도랑 오른쪽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도로 부지인 것이고요. 혹시나 이 도랑 물이 대체 어디서 흘러오는 것인가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이 옆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더라고요. 항상 흐르는 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맑고 깨끗한 물임은 분명하고요. 오른쪽 펜스 시설은 시골의 농사 후 폐비닐을 모아 수거해가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매가 4,950만원, 2차선에 접한 198평의 계획관리 전에 대한 브리핑을 마칠 건데요. 딱 한 개 흠이라면 조금 들쌩겼다는 거, 딱 두 개 흠이라면 남양이 아니라는 거, 딱 세 개 흠이라면 공짜론 안 준다는 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예전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노타치로 쓸 수 있는 덤 땅이 100평이 넘는데 그 정도 흠은 커버되지 않을까요? 그죠?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